천안 지역에서 최근 하루 평균 15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천안시가 대시민 호소문을 내고 진단검사 독려와 잠시 멈춤을 당부했습니다. 고온 다습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식중독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수칙을 알아봤습니다. 제동실 전곡구 청약에 높은 청약 열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기타 지역 폐지를 주장하는 글까지 등장했습니다. 아산시와 호서대가 협력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메이커 스페이스 전문 랩 구축 사업에 충남 최초로 선정됐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이 하반기에 약 4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78개 학교 182개 교실에 대한 정보와 환경 업그레이드에 나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천안 지역도 최근 하루 평균 15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박상돈 천안시장이 대시민 호소문을 내고 진단검사 독려와 잠시 멈춤을 당부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천안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지난달 28일 해외 유입을 포함해 23명이 확진된 데 이어 이달 2일과 3일에도 각각 21명과 3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주일간 지역 감염자 수만 하루 평균 15.4명입니다. 여름 휴가철 잦은 이동으로 인한 감염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20, 30대 젊은 층의 확진율이 높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박상돈 천안시장은 급기야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거리두기 4단계 격상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가파르고 심각해서 천안시도 예외 없이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난 7월 27일자로 강화된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취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지만 최근 일주일간 평균 15.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악화될 경우 어쩔 수 없이 4단계 격상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가정 내 의심 증상이 발견됐을 땐 즉시 모든 가족의 진단검사 실시를 요청했습니다. 대부분의 감염이 지인이나 가족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 여름 휴가 기간 외출을 자제하고 모임을 연기할 것과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고온 다습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식중독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수칙을 알아봤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전국적으로 지난 5년 동안 매년 8월에 발생한 식중독 환자는 모두 6,051명. 충남과 세종에서도 370명이나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분석된 원인균 가운데 약 79%는 병원성 대장균으로 파악됐고 노로바이러스와 장염 비브리오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면서 식중독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온 다습한 여름철은 세균성 식중독균이 활동하기 좋은 계절로 병원성 대장균의 경우 30도가 넘는 상온에서 급속하게 늘어납니다. 때문에 조리된 음식물은 2시간 안에 먹고 남을 경우 냉장 보관은 필수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음식물의 경우 1분 이상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하며 물도 끓여 먹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손을 흐르는 물에 세정제를 사용해 30초 이상 씻는 등 개인위생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교차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리기구는 육류용과 어류용, 채소용으로 구분해 사용해야 하며 자주 소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설사나 복통, 탈수 증상 등이 나타나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지방보조금 자율 감시를 위해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지방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아 사용하는 경우로
신고 취지와 이유,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 자료를 제시하면 됩니다. 신고 포상금은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 안에서 지급됩니다. 아산시와 호서대가 협력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메이커 스페이스 전문랩 구축 사업에 충남 최초로 선정됐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제조와 창작을 위한 장비와 시설을 갖춘 열린 공간으로 국민 누구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하고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전문랩은 3년간 최대 국비 27억 원이 지원되고 평가를 거쳐 2년간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으며 시제품 제작에 더해 생산시설을 갖추지 못한 기업을 위한 초도 물량 생산 시스템까지 제공받는 제조 창업의 핵심 시설입니다. 이에 따라 호서대는 주관기관으로 올해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구축 운영을 맡게 되며 아산시는 참여기관으로 KTX 천안 아산역 인근 Y몰에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충남도가 올여름 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에 복장 자율화를 도입했습니다. 도는 최근 폭염과 같은 상황에서 정장을 착용할 경우 시험에 방해될 수 있고 개성과 실용을 중시하는 MZ세대의 문화를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올여름 실시되는 두 차례 면접 응시자 1,500여 명은 정장 구입이나 대여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유아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방학 중 돌봄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공립과 사립유치원 488곳은 원아들의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해 돌봄 전담사와 급식 보조, 방역 인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있었던 세종의 한 아파트 청약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타 지역 청약에서 만점 통장이 나오는 등 세종시 전국구 청약에 높은 청약 열기를 재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기타 지역 폐지를 주장하는 글까지 등장했습니다. 김호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1순위 청약에서 22만여 명이 몰렸던 세종 자이더시티의 청약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점제 청약의 평균 당첨 커트라인을 보면 해당 지역은 50점대 후반에서 60점대 초반, 기타 지역은 60점대를 훌쩍 넘기는 등 높은 점수를 보유한 통장들이 대거 청약에 몰렸습니다. 특히 한 세대가 분양된 84제곱미터 P타입 기타 지역 청약에선 84점 만점 통장이 나오기도 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당첨이 불가능한데도 일단 청약부터 하는 일명 묻지마 청약도 상당수 나왔습니다. 일부 타입의 경우 기타 지역 청약 물량이 아예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2,100여 명이 청약 신청을 함으로써 소중한 청약 기회를 허비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세종이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로또 청약 지역으로 불리면서 청약 광풍이 불고 있는 것이 한몫했단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세종시 청약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전국구 기타 지역 청약 폐지를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이 꼭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청원 게시 이틀이 지난 4일 12시 현재 1,200명이 넘게 동의한 상태입니다. 세종시 역시 기타 지역 청약 폐지를 최근 국토교통부에 재차 건의한 가운데 이 점이 하반기 청약 시장의 최대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전국에 열어놓는 문제는 좀 저희는 자칫하면은 좀 부동산 투기와 연결될 우려도 있고 또 과열 공급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님 만나 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 공급 이것은 좀 차단해 줬으면 좋겠다. 한편 올해 하반기 세종시에 남아있는 분양 물량은 6-3생활권 M4블럭에 민간 참여 공공주택 876세대가 오는 12월 청약을 앞두고 있으며 당초 관심을 모았던 6-3생활권 M2블록 공공분양은 분양 시기를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활동을 통해 올 상반기에만 381톤의 농촌 폐비닐을 수거했습니다. 이는 지난 한해 수거 실적인 396톤에 버금가는 실적입니다. 세종시는 가을철 수확기에도 일제 수거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순회관리 전담팀을 지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농가를 대상으로 수요를 파악한 뒤 두 차례에 걸쳐 잔류농약 처리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세종시 문화재단이 세종 연민락 아카데미에 하반기 정기강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인문과 영화, 오페라 등 세계강좌로 운영되는 이번 강좌의 신청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수강료는 강좌당 5만 원이지만 국가유공자나 취약계층 또는 2개 이상의 강좌를 신청할 경우에는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강좌 내용과 수강 신청 방법은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세종시교육청이 하반기에 약 4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78개 학교 182개 교실에 대한 정보화 환경 업그레이드에 나섭니다. 교육청은 이 중 48개 학교를 대상으로는 내용 연수가 경과되고 고장이나 파손 등으로 활용이 어려운 전자칠판이나 전자교탁 등 오래된 정보화 기자재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급이 증설된 30개 학교에 대해서도 무선 AP 등 정보화 기기를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교육청은 여름방학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기기 교체로 인한 학교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요즘처럼 운동할 곳이 마땅치 않을 땐 걷는 것만큼 좋은 운동이 없는데요. 충남에선 걷쥬라는 어플이 개발돼 도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도체육회가 개발한 걷쥬라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휴대폰 위치 정보를 활용해 자신의 걸음수와 거리, 시간 등을 알려줍니다. 기존 휴대폰에 설치된 걷기 어플과 연동도 가능합니다. 지난해 2월 개발된 이 어플은 현재 13만 3,500여 명의 충남 도민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8월 3일 현재까지 집계된 도민들의 걸음수는 약 700억 걸음에 달합니다. 이용자들 간의 걸음수 비교가 가능해 회사나 모임별로 순위 측정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부 캠페인도 진행되는데 최근에는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의 쾌유를 기원하는 걷기 캠페인도 이뤄졌습니다. 또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천안 시민과 함께하는 오늘 걷쥬 챌린지는 성인의 경우 월 30만 보 이상을 걸으면 추첨을 통해 5천 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온양천의 제방이 무너지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응급복구를 마치긴 했지만 반복적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산시가 수해를 입은 하천에 대한 개선 복구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아산시. 온양천 제방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면서 일대 농경지는 침수됐고 인근 마을까지 물에 잠기며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은 무너져 내린 제방이 응급 복구된 상태지만 반복적인 재해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이에 아산시가 339억 원을 투입해 온양천 개선 복구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송악 저수지부터 당림 미술관까지 6.8km 구간에 제방이 신설될 예정으로 하천폭도 구간에 따라 현재보다 적게는 10m, 많게는 20m까지 넓어집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제방 높이도 1m 이상 높아집니다. 여기에 하천 흐름에 방해를 줬던 교량을 5개에서 2개로 줄이며 2개 교량은 재가설됩니다. 개선 공사는 오는 2022년 12월 마무리될 예정이며 집중호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시는 수해를 입은 약봉천과 금곡천 일부 구간에 대해서도 제방 신설과 보강, 교량 재가설 공사를 진행 중이며 오는 2022년 12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 캠퍼스 고등학교 설립 계획이 교육부 중투 심사를 통과해 학교 설립에 가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하지만 학교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예정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규진 세종시 교육감의 핵심 공약이었던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이 캠퍼스 고등학교란 이름으로 바뀌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교육청은 지난 4월 교육부 중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이후 세종시 고교 학생 배치 계획 등을 수립하고 이를 중투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재정투자심사가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캠퍼스 고등학교는 약 59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세종시 6-3생활권에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본격적인 건립공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 추진되는 건 아쉬운 대목입니다. 당초 3개 고등학교를 한 곳에 배치해 대학생처럼 진로에 따라 각 학교에서 개설한 강의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캠퍼스형 고교 설립이 목표였지만 결과는 한 개 일반 고등학교 설립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학급 규모도 101개 학급에서 50개 학급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중장기 학생 배치와 교원 수급 등의 문제로 당초 계획보다 축소 추진되는 것 맞지만 다양한 형태의 수업이 가능한 유연한 구조로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학교 모델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5년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에 앞서 캠퍼스형 공동교육 과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규모 면에서 당초 계획보단 아쉽게 출발하게 됐지만 새로운 교육 모델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내실 있는 교육 과정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결혼 축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최규진 세종시 교육감 부인과 이태환 시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세종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최 교육감 부인은 지난해 2월과 4월경에 축의금 등의 명목으로 양주 한 병과 축의금 200만 원을 당시 시의원 신분이었던 이태환 의장에게 제공했고 이 의장은 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현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 장과 그 배우자는 친족을 제외하고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축의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천안시 행복키움지원단 장윤곤 협의회장을 만납니다. 장윤곤 협의회장은 천안시가 살기 좋은 복지도시, 행복을 전달하는 도시를 만드는데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김선욱 기자입니다. 장윤곤 협의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천안시 행복키움지원단 협의회장 맡고 계시잖아요. 예, 예.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바쁘게 왔다 갔다 하죠. 예. 제 행복을 전달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네. 예. 그래서 내가 손해봐야 되고 또 남을 먼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 봉사라는 게 어려운 점도 있지만 예. 또 우리 30개 읍면동에 단장님들이 계시거든요. 또 30개 읍면동에 800여 분의 그 우리 단원님들이 계세요. 네. 그분들이 또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니까 저한테는 큰 힘이 되죠. 그래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모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계신데 그래 우리 행복키움지원단 그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시민들이 좀 궁금해 하시거든요. 아, 예예. 예. 사실 이제 행복키움지원단이라는 명칭은 천안에서만 쓰는 거거든요. 예, 예. 봉사단체는 전국적으로 있지만 그 호칭이 다 달라요. 예. 그래서 저희 협의체가 생긴 거는 천안시가 최초인 걸로 알고 있고 예. 아산이 잠깐 생겼다 또 지금 자그만하게 지금 운영 중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행복키움지원단이라는 것은 물론 과거에는 그 이웃 힘드신 분들 반찬 배달해주고 예. 또 가정이 진짜 좀 어려우신 분들 그냥 빨래 정도 해주는 그런 우리 봉사단체였었는데 지금은 천안시에서도 또 적극적으로 또 밀어주시고 시장님께서 예, 예. 각 읍면동의 동장님들도 생각이 많이 바뀌셔서 지금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른들이 지금 집에서 뭘 하고 계시는지 어디가 불편하시는지 예. 그런 걸 저희들이 이웃 주민들한테 정보를 얻어서 편찮으시면은 병원에도 모셔다 드리고 예. 배고프시면은 뭐 음식도 갖다 드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행복키움지원단입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계절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고 뭐 코로나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좀 급변하고는 있는데 예. 요즘 좀 역점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게 사실 세계적으로 코로나라는 이유로 지금
거의 움직이지를 못하고 계시는데 어른들도 사실 이때면은 봄날이 갈, 그럼요. 봄꽃놀이 갈 때인데 꼼짝을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자식들 볼 수도 없고 저희들이 뭐 짧게는 2, 3일에 한 번씩 어른들한테 전화도 드리고 네. 또 뭐 집에 안 계시면은 뭐 보름에 한 번, 열에 한 번 찾아뵈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네, 네. 그런 쪽으로 해서 또 편찮으시고 어깨 주무른다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어깨도 가서 주물러 드려야 아, 네, 되고 네. 네. 불편한 데 있으면 불편한 거 긁어드리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도 굉장히 말씀 들어보니까 아주 작은 것에서 따뜻함을 예, 예. 찾는 그런 것에서 마음이 굉장히 뿌듯한데 사실 우리 회장님께서는 우리 행복키움지원단 천안시 전체 협의의 회장이시잖아요. 예, 예. 그렇다고 하면 나름대로 더 이루고 싶은 목표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은 물론 작게 시작을 했지만요. 이런 봉사가 지금 30개 읍면동에서 단장님들이 열심히 뛰고 계시거든요. 예. 이것이 전파가 돼서 천안시가 진짜 살기 좋은 그런 복지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의 예. 행복을 좀 전달해 드리고 예. 이것이 나가서 충청남도 전국에 전파됐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이게 행복키움지원단이 협의체가 처음 설립이 됐는데 천안시에서 마무리될 게 아니라 충청남도의 본보기가 되고 또 나가서는 전국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하실 때 우리 회원분이 800여 분이 된다고 예. 하셨잖아요.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되게 소중한 분이신데 우리 회원분들께 응원의 한 말씀 해주시죠. 진짜 그 필드에서 뛰시는 우리 단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예. 제가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세요. 우리 단원 여러분 저를 믿고 물론 제가 잘난 건 없습니다. 저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니까 예. 우리 단원님들 힘을 합쳐서 천안시가 살기 좋고 또 충청남도에서 제일 가는 천안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은 함께 나눌 때 훨씬 더 커지는 것이고 또 행복을 나눔으로써 같이 하시는 분들이 더 기쁨을 누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800분이 아닌 모든 분들이 함께 우리 천안시의 행복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앞으로 이런 역할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아산시가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수록한 외국인 주민 생활 안내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아산시가 자연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명품 트레킹 코스와 둘레길 조성에 나선 가운데 송남휴게소 뒤편 단절된 200m에 대한 수변데크 연결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세종시가 연령별 주민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조치원읍에 건립된 보건소 신청사에 대한 예비 준공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시는 이날 나온 점검 사항을 토대로 오는 10월 보건소 개청 전까지 보안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세종시청 로비와 읍면동 주민센터 21곳을 비롯해 임시선별검사소와 세종호수공원에서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한 양심 양후산 대여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대성 스틸랜드에서 금속 절단기 조작 업무를 담당할 직원 한 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415-0545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 지역 아동센터에서 사회복지사 한 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8-910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